자, 일단 은지나 마찬가지로 오프닝부터 보면서 감상하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오프닝 나오는 동안 조용히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감상을 위해서. 국산 고전 RPG 게임 포가튼사가 오프닝입니다. 아이고, 우리 프레게님 1개월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마워, 땡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청자들이 노래하는 시간, 그러게요. 그러게요, 다들 떼창하네. 네. 자, 국산 고전 RPG 게임 포가튼사가구요. 제가 주기적으로 두 달에 한 번씩만 딱 하는 그런 간단한 게임이에요. 뭐 길지도 않고 짧으면서 두 달에 한 번씩 잠깐씩 하는 그런 게임이고요. 격달 넷째 주 월화에 하고 있습니다. 일단 고전 게임이고요. 여러번 할 수 있는 이유는 이 게임이 여러가지 수많은 경우의 수의 구성에 의해서 스토리를 다르게 진행을 할 수 있는 그런 게임이기 때문에 여러번 해도 질리지 않는 그런 조금 특이한 게임 되겠습니다. 뭔가 동료에 의해서 스토리가 변경이 된다든가 개인 개별 이벤트가 있다든가 막 그런 식이기 때문에 그래서 매번 파티를 바꿔가면서 그럴 때마다 무슨 페널티 같은 걸 걸고 그런 식으로 플레이하는 게임 되겠고요.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그래도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일단 뭐 설명이라든가 멘트는 언제나 비슷할 거예요. 계속 보신 분들은 좀 지겨울 수 있는데 언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처음 하는 느낌으로 뭔가 설명 같은 거 다 해가면서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진행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산 고전 RPG 게임 포가튼사가 1997년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뉴게임 고! 당신의 이름은? 이라고 물어보는데 여기서 정하는 이름이 주인공의 이름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예를 들면 이제 본인의 이름을 넣으면은 주인공의 이름이 그게 돼요. 뭐 이즈렌 쓰면은 주인공 이름이 이즈렌 되고요. 어쨌든 그런 게임인데 근데 오늘은 원래는 시청자 추천을 받아서 추천 중에서 재밌는 이름 또는 뭐 닉네임 그런 걸 넣어서 하는데 오늘은 어스토니시아 스토리라고 해가지고 이 게임사의 다른 게임이 있어요. 국산 게임의 약간 장을 열었던 명작이라고 칭송받는 그런 게임인데 그 게임 파티를 꾸릴 거 같아서 오늘은 주인공 이름이 정해져 있습니다. 로이드. 예, 로이드입니다. 로이드. 그리고 당신의 여자친구의 이름은 이라고 하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여주인공 여주인공의 이름이 되는데 이것도 역시나 어스토에 맞춰서 정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여주인공 같은 경우는 법사가 아니에요. 원래는 어스토 파티를 꾸린다 치면 일레느라고 하는 법사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친구는 법사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름을 줄 건데 누구를 넣을까 모르겠어요. 얘는 어스토 파티원들 중에 그 역해가 몇 명 없어가지고 그 누구냐 서큐버스 하나 있었고 아크라. 예.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었더라? 그 둘밖에 없나? 아크라랑 일레느밖에 없나? 어쨌든 몇 명 없어가지고 아크라가 그나마 무난할 것 같네요. 아크라. 아크라 하겠습니다. 아크라. 요렇게 어스토니시아의 세계 잘 오셨습니다. 이곳에서 당신은 라테인의 시골 마을에서 자란 청년입니다. 이제 부, 명성 혹은 사랑을 얻기 위해 모험을 시작합니다. 그럼 이제부터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길을 가는데 당신의 친구와 모르는 사람들이 싸우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는데 1번 친구와 같이 싸운다. 2번 못 싸우게 말린다. 3번 잘 판단해서 정의의 편에 선다. 라고 있는데 이것들이 무엇이냐면은 역시나 처음 보시는 분들을 위해 설명을 하자면은 이것들은 캐릭터 메이킹 질문입니다.
이 당시에 이런 식으로 캐릭터를 만들던 게임들이 좀 많았는데, 이 게임도 마찬가지로 이런 걸로 이제 좀 체력을 높일 수 있고, 뭐 공격력을 높일 수 있고, 또는 뭐 밸런스를 잡을 수 있고, 네, 그런 식으로 바뀌어서 만들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식인데, 자,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캐릭터 메이킹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튜브도 되고요, 트위치도 되고요, 다 돼요, 저건. 1, 2, 3 안 되고요, 한글 안 되고요, 한글 안 되고, 숫자. 그리고 이제 3, 3 안 되고요, 3 그냥. 딱 하나만, 그렇게 쓰셔야 돼요. 아까 말했던 대로 여러 번 쓰신다고 집계가 여러 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한 번만 되고요. 한 아이디당 하나만 되고, 저 시간 내에, 뭐야, 끝났구나. 1번이 37%로 1번. 예, 1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와 같이 싸운다, 1번. 요걸로. 늦은 밤 당신은 방에서 책을 읽고 있습니다. 무슨 책을 읽고 싶습니까? 1번 공포의 외인구단, 2번 퇴마록, 3번 시간의 역사. 다시고 갑시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선택에 의해서 캐릭터 메이킹을 해가지고 그걸로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근데 보통 이런 식으로 만들면은 좀 폭력적인 캐릭터가 나와요. 뭔가 무조건 싸운다, 덮친다, 막 그런 선택지를 고르기 때문에 이렇게 시청자분들한테 맡기면은 항상 뭔가 캐릭터가 좀 무식하게 나와요. 2번 21표, 2번 퇴마록 고르겠습니다. 퇴마록. 당신은 격투 게임을 어느 정도 합니까? 라고 하는데 1번 잘한다, 2번 보통이다, 3번 못한다. 이렇게 해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맞아요. 사실상 전사. 그런 식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무식하다는 게 뭔 말이냐면, 이 게임도 이제 여러가지 직업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직업이 뭐 팔라딘 같은 애도 있고, 인트 막 그런 캐릭터도 있고, 그런데 항상 그냥 단순 전사. 그렇게 나와요. 아무튼 집계가 3번 64% 못한다, 3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2시까지? 당신은 종교적입니까? 1번 매우 종교적이다, 2번 약간 그렇다, 3번 나는 종교를 거부한다. 요렇게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1번 매우 종교, 2번 약간 그렇다, 3번 나는 종교를 거부하겠다. 요렇게 이걸 쭉 고르다 보면 나중에 이제 직업을 뭘 하고 싶냐라고 물어보는데, 그게 이제 영향은 있는데 그 전까지 질문들이 좀 폭력적이다 그러면은 이제 팔라딘을 골라도 팔라딘이 못 된다든가 그런 식이기 때문에 약간 캐릭터가 멍청해질 위험이 있습니다. 자, 3번 50%, 나는 종교를 거부한다가 50%로 3번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한 친구와 약속을 하고 만나러 가던 중에 얼마 전에 사귄 여자친구를 만났다. 그리고 그 여자친구와 같이 놀러가자 한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여자친구를 따라간다, 2번 상황에 따라간다, 3번 친구를 만나러 간다 라고 문제고요. 자, 한번 다시 투표를. 제가 따로 하면요, 저는 나이트를 선호합니다. 나이트가 이 게임에서 좋아요. 그래서 저는 나이트를 선호하는 편입니다. 어쨌든 간에 친구랑 약속을 하고 친구를 만나러 가던 중이었어요. 근데 얼마 전에 사귄 여자친구가 우연히 마주친 거예요, 길거리에서. 근데 그 여자친구가 같이 자기랑 놀러 가세요. 이럴 때 어떻게 하겠냐라는 질문지 되겠습니다. 자, 1번이 압도적이네요, 역시. 1번 57%, 1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여자친구를 따라간다. 당신이 가장 좋아하는 게임은 무엇입니까? 1번 격투 게임, 2번 어드벤처 게임, 3번 롤플레잉 게임 되겠습니다. 자, 역시나 여러분들의 성향에 의해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격투, 어드벤처, 롤플레잉. 저 같은 경우는 이 중에서 이제 롤플레잉을 좋아합니다. 예. 소울류 게임. 소울류. 너무 싫고 너무 어렵고. 자, 3번이 좀 많네요. 예, 3번.
오케이, 63%로 3번 롤플레잉 게임이 걸렸습니다. 3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세상에서 가장 추구하는 가치는 무엇이냐? 1번 믿음, 2번 힘, 3번 정의. 아쉽게도 뭐 돈, 평화, 사랑 막 그런 건 없습니다. 예. 믿음, 힘, 정의 딱 저렇게 믿음, 힘, 정의 저 중에서 믿음, 힘, 정의 돈이 있었더라면은 너무 압도적이었을 거니까 권력, 힘은 약간 권력 같은 느낌? 힘이 돈이라고? Justice. 자, 끝났고요. 37%로 1번이네요? 웬일이에요? 뭐지? 오늘은 좀 뭔가 다르네요? 보통 이제 이 질문지에서 무조건 힘이었는데 웬일로 믿음이 1등이에요? 예, 정의가 그 다음이고 그것도 한 표 차이로 믿음이랑 정의랑 한 표 차이로 믿음이 2등이고 힘이 3등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되지? 좀 이상한데? 믿음 고르겠습니다. 믿음. 예, 오늘은 좀 다르네요? 평소랑? 당신은 몰려오는 적을 소수의 인원으로 다리에서 막아내고 있습니다. 다리 건너편에는 엄청난 수의 적과 미처 건너오지 못한 소수의 아군이 있습니다. 당신의 선택은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인데 1번 아군들이 건너올 때까지 다리를 지켜낸다. 2번 다리를 폭파시키고 후퇴를 한다. 3번 다리를 건너서 직접 건너가서 아군을 구한다 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이 중에서 역시나 여러분들의 선택은 뭔가 다른데? 네, 페로판이에요 이거. 건너올 때까지 지킨다, 폭파시키고 후퇴한다, 직접 건너와서 아군을 구한다 라고 이렇게 선택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여러분들의 선택은? 아, 이것도 언제나 2번이 우세했었는데 이것도 좀 다른데 오늘? 뭔가 다 다른데? 아군의 다리를 자르고 후퇴한다고? 그냥 다리가 아니고 아군의 다리를? 아군의 다리를 자른다고? 1번이 48%네요. 예, 1번. 1번. 아군들이 건너올 때까지 다리를 지킨다. 이것도 언제나 항상 이거거든요? 오늘은 고르시는 게 좀 많이 다들 달라요. 평소랑 달라요. 어쨌든 1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모험 중에 괴물을 물리치고 진귀한 보물을 얻게 되었다. 일행과 보물을 나누어 갖는다면 당신이 제일 원하는 보물은 1번 최강의 검, 2번 아름다운 여자, 3번 최강의 갑옷. 자,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검, 여자, 갑옷 요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안 바뀌는구나. 오늘은 다른 선택지들이 상당히 많이 달랐는데 이건 안 바뀌네. 요거는 바뀌지 않는구만. 요거는 뭐 2번이 될 것 같아요. 예, 요거는 2번이 될 것 같아요. 다른 건 그래도 많이 달랐는데 이건 2번 되겠네. 자, 2번 61%로 예, 2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여자 61%. 당신에게는 A와 B라는 두 사람의 친구가 있다. 그리고 A에게는 사랑하는 애인이 있다. 어느 날 당신은 B가 A의 애인을 유혹하는 모습을 보았다. 당신의 선택은 A에게 B와 A의 애인의 행동을 얘기해준다. 2번 B에게 그런 행동을 하지 말 것을 가서 충고한다. 3번 내 일이 아니므로 모른 척한다 라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일단 이해는 되시죠? 예, 이해는 충분히 되시죠? 자, 한번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냥 딱 말 그대로 예, 뭐 철수와 철이가 있는데 철수와 철이라는 친구가 있는데 나는 그냥 걔네랑 친구고 근데 철수한테는 여자친구 수지가 있어요. 수지. 근데 철수 말고 철이가 수지를 유혹하는 모습 봤어요. 그럴 때 어떻게 할 것이냐 요런 건데 어쨌든 본인의 선택은 1번은 뭐 가서 그냥 직접적으로 고자질 한다고 2번은 직접 B한테 가서 철이한테 가서 너 그러지 마 라고 한다고 3번은 모른 척한다 끼지 않는다 인거죠.
3번이 42%로 3번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3번. 당신이 제일 갖고 싶은 직업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데, 자, 아까 잠깐 설명을 했었던 부분인데, 전사, 나이트, 팔라딘이 있는데, 근데 이 전 질문지를 좀 폭력적으로 했다. 그런 경우에는 뭐 나이트를 골라도 전사가 되고요. 그 다음 뭐 종교적이 아니다, 나는 종교를 거부한다 를 눌렀으면은 뭐 팔라딘을 눌러도 다른 게 되고요. 뭐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약간의 여지는 있지만 앞 질문지가 좀 중요해요. 이건 일단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의미가 크게 없을 수도 있어요. 예. 오늘은 드립이 많네요. 인원이 추석이라서 그런가? 드립이 많네요. 아무튼 전사, 나이트, 팔라딘. 어우, 아까 제 말을 들어서 그런지 나이트가 많네요. 얼핏 보기에는 팔라딘이 많아 보였는데, 팔라딘은 아무래도 여러 번 치신 그런 분들이 많았던 것 같고, 나이트가 많네요. 예, 2번. 58%로 나이트인데 과연 나이트가 될지 모르겠어요. 되면 좋겠는데. 자, 모든 질문이 끝났습니다. 그럼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당신의 직업은 전사입니다. 아, 이거 아쉽네요. 평소랑은 좀 폭력성이 조금 덜했기 때문에 나이트가 오늘은 될 수 있나 싶었는데, 아쉽게도 예, 오늘도 조금 폭력적이어서 전사가 되었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했었죠? 기승전사. 주사위를 던지겠습니다. 당신 종종 인간, 그리고 능력치는 이렇다고 하는데, 뭐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STR 같은 경우는 타 게임에서는 뭐 데미지 같은 것도 되잖아요. 근데 이 게임에서는 그냥 무기 착용 능력 제한 뭐 그런 거를 올려주는 거고, 그 다음 콩 같은 경우는 레벨업 할 때 이제 HP가 얼마나 오르냐랑 관련이 있고요. 그 다음 인트는 말 그대로 마법 게이지죠? 근데 이 전사 같은 경우는 마법 보스기 때문에 인트는 필요 없고요. 그 다음 SKL. SKL은 이 게임에서 명중과 회피를 담당합니다. 명회. 그리고 덱스. 덱스는 이제 특수기술 성공률을 담당하고요. HP는 HP고 MP는 MP고 그렇습니다. 자, 어쨌든 요걸로 한번 정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오를 하면은 주사위를 다시 던지긴 하는데, 문제는 질문지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가지고 그래서 요거를 다시 할 수 있긴 있는데 시간을 느긋하게 들여가지고 이 정해진 폭 중에서 제일 높은 거를 뽑는다든가, 본인 스타일대로 최고의 캐릭터를 만든다든가, 그렇게 계속 무한 노가다를 해가면서 뽑을 수는 있는데, 근데 일단 이 주인공 같은 경우는 메이킹이 좀 오래 걸려요. 그래서 일단 저는 여러분들이 만들어주신 이 캐릭터로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당신의 동료를 선택할 차례입니다. 첫 번째 동료의 이름은? 이라고 하는데, 이것도 역시나 언제나는 항상 여러분들의 추천을 받아서 뭐 직업과 이름을 정하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오늘은 어스토 파티이기 때문에 여기다 일레느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일레느. 그래서 당연히 직업은 인간이고요. 여자고, 그리고 마법사입니다. 마법사, 메이지, 전사, 메이지, 클러릭, 시프, 사우랍이 있는데, 이 중에서 메이지, 오늘은 컨셉이 딱 정해져 있기 때문에 메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동료 중에 막 별의별 거 다 있어요. 뭐 똥개도 있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진짜 인트가 조금 마음에 안 들긴 하는데,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했다시피 주인공처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마음에 안 든다 싶을 때는 아니오를 눌러도 돼요. 근데 방금 거는 솔직히 MP도 높았고 그냥저냥 무난하긴 했었어요. 마음에 안 들 뿐이지 인트가 한 17 정도 됐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무난하긴 했었습니다만 좋은 건 아니었어요. 예, 좋은 건 아니고 아무튼 요렇게 다시 하면은 딱 그냥 직업만 골라도 되기 때문에, 요 같은 경우는 인트랑 MP가 둘 다 아까보다 더 낮아졌어요. 예, 이거는 똥캐예요. 똥캐. 아이고, 아 이름 안 정했어. 이름 안 정했으니까 다시 메이지. 여기 다시 해야 되는 거면은 뭔가 좋은 게 걸릴 것 같은 느낌인데 안 좋네. 안 좋고 일레느. 일레느 맞죠? 근데 일레인, 일레느 헷갈려 약간. 아무튼 볼까요? 인트가 18이 됐어요. 예, 17 이상이 됐죠 제 희망대로. 그리고 MP도 19 정도면은 적절히 무난한 것 같아요. 저는 여기서 만족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걸로 예. 자, 그리고 두 번째 동료의 이름은, 저는 러덕이랑 렌달프를 넣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두 번째는 사우라비로
러덕으로 하겠습니다. 러덕. 러덕으로 해서 인간, 남자, 그리고 사울, 아비. 이렇게 인간, 남자 같은 경우는 직업이 아까보다 좀 더 많아요. 전사, 나이트, 팔라딘, 사울, 아비, 메이지, 클러릭, 시프. 요렇게 있습니다. 이 중에서 사울, 아비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사울, 아비. 사울, 아비는 뭐 설명 안 해도 다들 아시죠? 주먹으로, 권법으로 싸우는, 무기 없이 싸우는 그런 친구들을 말하고요. 일단 뭐 체력이 높네요. 그냥저냥 평범. 평범하게 좋고. 세 번째 동료는 아까 말했던 렌달프 하겠습니다. 드워프죠. 렌달프. 근데 여기서 평소에 안 쓰는 캐릭터를 하나 써보기 위해서 드워프를 하되 전사 말고 저는 클레릭, 그러니까 성기사, 아니 성기사도 아니죠. 그냥 성직자지. 클러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드워프. 근데 드워프는 역해가 없습니다. 남자. 그리고 전사가, 아니 직업이 전사, 클러릭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성전, 아니 자꾸 성전사라 그러는데 성직자, 성직자 클러릭 요렇게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59, 14 애매하구만. 애매하긴 한데 얘는 뭐 애매해도 돼. 요대로 하겠습니다. 아하, 그러니까 모험을 떠나진 않는다 그죠. 그러니까 전투를 하진 않는다. 여자 드워프는 전투와 뭐 사냥 막 그런 걸 하진 않는다. 약간 그런 거? 이제 당신과 당신의 동료들이 결정되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어스토니시아의 세계로 갑니다. 행운을 빕니다. 라고 시작했습니다. 갑니다.